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때, 공부는 잘돼 갑니까? 복습 꾸준히 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 복습을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금방 잊어버리죠, 그죠? 지금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좀, 연세 좀 드신 분들이죠. 뭐 연세 드시다 하니 좀 뭐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조금 이제 예령층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뭐, 적어도 40대, 50대, 뭐 60대 이런데, 옛날에 공부하던 그 이제 그때는 뭐 한참 뭐 기억이 잘 되지만은 지금도 되면 이제 좀 기억력이 많이 이제 좀 좀 이제 그죠? 많이 감소됐죠. 그래서 아마 얘가 좀 기억하기 좀 힘들 겁니다. 그런 게 때문에 조금 반복 학습 그걸 좀 예, 그쪽으로 예, 하시면 됩니다. 그 강의 중에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되면은 자꾸 반복 학습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북이잖아. 그죠? 북이, 그죠? 장북이죠. 이 북인데 이게 이제 말하면은 우리가 회계죠. 그죠? 회계. 요 회계에 대한 원리를 공부합니다. 원래 이 장부기장 하는 것이 이게 주관식이잖아요. 장부기장이 전부 다 실제 기장하는 거니까, 그죠? 객관식 문제는 좀 거리가 멀겠죠. 주관식인데, 우리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그죠? 오지선다행이죠. 그럼 이 부기라는 것이 상급 부기가 있고, 2급 부기가 있고, 1급 부기가 있습니다. 부기가, 장부기장 그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런 이제 상고나 여상에서 이걸 3년 동안 배우죠. 이 1학년 때 3급 부기 배웁니다. 여상이나 상고. 지금 요즘 뭐 이름이 조금 뭐 상고라 하지도 않고 뭐좀뭐 실업 고등학교를 하죠. 그죠. 아무튼 1학년 때는 3급 부기를 배우고 2학년 때 하고 3학년 때 2급 부기 합니다. 2급 부기는 이제 이 공업부기 가는 게 있거든요. 그 2학년 때는 2급 상급 부기, 이건 공업 부기 이래서 2급 부기까지 끝냅니다. 그 대학교 가면은 1급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회계입니다. 이게 회계 원리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 1급 부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정이. 원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차례대로 거쳐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게 기간이 3년 걸리는 겁니다. 그 3년 동안 공부한 건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알고, 장부 기장의 모든 걸 실제 한번 해보고 나서, 이론적으로 접근하면은 훨씬 쉽겠죠? 그렇겠죠, 그죠? 실제 해보고 나서 그 이론을 정리하면 훨씬 쉬운데, 이 과정을 거칠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죠? 이걸 하고 이걸 하게 되면 너무 기간이 길어집니다. 적어도 한 2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빠르면 6개월, 뭐 늦으면 8개월, 10개월 만에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합격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시험 합격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접근하셔야 되죠. 객관식 모든 공부도 이걸로 접근하면 힘드십니다. 힘들어지죠. 이쪽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객관식 대비해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하다 보면은 제가 강의하는 데 있어서 이해는 되지만은 좀 궁금한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정을 안 거치다 보니까 이걸 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리거든요. 다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다 설명을 못할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금 빼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최대한 해드리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아마 그런 게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교재, 이 기본서 있죠. 그죠? 이 기본서 교재를 또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고 이쪽 책은 보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 보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우리는 어차피 이쪽 해야 됩니다. 객관식 대비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이런 과제를 하는 걸 이해하시고, 이제, 지금 이제, 기본서 과정이 이제 거의 이제 기본을 다 끝나, 이제 핵심이 끝나가잖아.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까지 하면 이게 회계의 가장 기본 과정이 끝나버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뭐가 있죠?
이제 여기 부록이 있죠, 부록. 그게 뭐죠? 그렇죠. 회계 뭐 변경, 오류, 수정, 틀리지도 고치는 거, 이런 거. 그 재무제표 관계예요. 그러고 나면은 재무회계가 다 끝나버리고, 끝나고 나면은 다음 단계가 원가 계산. 그죠? 요거 사왔을 때 원가 얼마냐 알아보는 거죠. 그럼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집계해 보는 겁니다. 그 과정.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원리 전체 과정이 다 끝나는데, 아무튼 이제 핵심 과정이 이제 마지막 단계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수익 비용에 대해서, 뭐 수익에 대해서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또 비용을 언제 인식할 거냐, 그죠? 그 수익의 인식 시점까지는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수익 비용에서 계산 문제 하면 딱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계산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은 공사 이익 구하는 겁니다. 공사 이익 구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나, 우리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봐도 되고,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공사를 딴 입장, 말하면은 계약한 입장, 예를 들어서 계약했다, 그죠? 공사를 하나 내가 계약을 했는데, 이걸 뭐 100억에 계약했다, 계약을 했는데, 이 공사 기간이 3년 걸립니다. 3년. 예. 100억이라 가정할게요. 그런데 공사 계약 금액은 100원이다. 이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입찰 금액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말하면 공사 총 금액이죠, 그죠? 우리 수익을 합친, 그죠? 합한 총 금액이고, 예상되는 총 공사비가 70억이 예상된다. 억은 제가 뗐습니다. 그래서 70억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3년간 우리 벌어들이는 총 공사 이익은 30억 되잖아, 그죠? 그죠? 공사 이익이 30억이다. 30억인데, 이 30억을 언제 우리가 인식할 거냐? 즉, 말해서 이 공사가 3년 걸린다, 그죠? 1년, 2년, 3년차 걸리잖아. 그죠? 그럼 이 공사가 3년에 완성되죠, 그죠? 요 시점에 30억을 장부에 기록할 거냐? 그 말은 말을 바꾸면은 요 시점에 세금 낼 거냐 이거죠, 그죠? 이익이 생기면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세금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요 시점에 세금 낼 거냐 내나 이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나누어서, 그죠? 1차 연도 요걸 30을 나누어 가지고 요 1차 연도에 10원 내고, 또 2차 연도에 뭐 12원 내고, 3차 연도에 8원 내고, 이렇게 30원을 이렇게 나누어 낼 거냐, 이거죠. 알겠죠? 이걸 우리는 뭘 하노? 이라면은 완성 기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성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완성 기준이라 하고, 이걸 이제 공사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해서, 이걸 우리가 진행 기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행 기준 두 가지 있다, 그죠? 그 요런 말하면 공사 기간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 공사 수익에 대해서 우리 인식하는 시점에 따라서 완성 기준이냐 진행 기준이냐 구분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요걸로 하세요 이랬습니다. 진행 기준 아시겠죠? 원칙이 이거다. 진행 기준 원칙이다. 이거는 예외로 인정되는 거고, 그럼 시험에도 이게 나옵니다. 항상 진행 기준. 그럼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럼 요 1차 연도에 요 금액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거죠. 내 마음대로 뭐 10원, 12원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을 우리가 1차 연도에 얼마 배분하고 여기에 배분할 금액을 구해보세요.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죠? 3차 연도면 시험이 안 돼요. 보통 시험 나오면 항상 1차 아니면 2차 요거 내죠. 요거 아니면 요거. 알겠죠? 주로 요걸 많이 냅니다. 요거. 2차 연도. 이것도 내야 되나? 요거 내야 되나? 이건 안 나옵니다, 시험에. 저는 다 해드릴 겁니다만, 아무튼, 요게 시험 문제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걸 배부할 때, 요 금액을 가지고 배부한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 공사 이익을 가지고 요걸 나누어 주는데, 그럼 요 30원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죠,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석을 배분할 거냐 이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기준으로 해야 가장 합리적일까요? 합당하죠? 어느 게? 총, 요거는 계약 금액이고, 요 총공사비,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 총공사비가 70원 들어가는데, 실제 1년도에 얼마가 발생했느냐, 요게. 공사비 발생했는 거. 그 비율만큼 이익을 나누어줘, 인식하는 겁니다. 그 비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총공사비 요거, 요 금액을 기준해서, 그럼 요게 70원이 3년 동안 발생되는데, 요게 만약에 20원 발생됐다. 그 2차 연도에 요기에 그죠. 또 뭐 예를 들어서 27원이 발생했다. 그 여기 와서 70원 되기 위해서는 23원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70원 총공사비가 여기 70원이잖아. 그죠. 70원 분의 20원. 요렇게.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 1차 연도. 아시겠죠?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공식이 뭐가 되죠? 아,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잖아. 그죠? 그 총 공사비 분의 실제 발생된 공사비. 아셨죠? 요렇게 공사익을 구합니다. 자, 이제 잘 다시 보세요.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공사익을 자, 구할 때 총 공사익 곱하기. 그죠? 시작.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 숫자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1차 연도 구하면 1차 연도 숫자로 시작. 30원 곱하기 70분의 20. 그죠? 그럼 2차 연도 합니다. 시작. 30원 곱하기 70분의 27 하면 안 됩니다. 이게. 47 하셔야 돼. 47. 알겠죠? 다시 1차 연도는 30 곱하기 70분의 20 맞죠? 그죠? 2차 연도는 시작 30 곱하기 70분의 47. 아시겠죠? 요래 해서 요 부분을 빼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누적 원가법이라 하는데, 그러면은 70분의 27 하는 거 하고 70분의 47에서 20 빼는 거 하고 결과 같지 않느냐? 안 같습니다. 다릅니다. 예, 달리 나오죠.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맞는 방법인데, 그 둘 다 맞는데 통일해야 되잖아. 그죠? 통일성. 기업마다 같은 방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딱 정해버렸습니다. 법에서. 요거는 누적 원가법을 하자 정했기 때문에, 아하, 요 금액은 뭐라 한다? 누적 금액으로 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아, 실제 공사비는 뭐라 한다? 시작. 누적. 아, 요래 하는. 그럼 자, 요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연도 시작. 70분의 20, 2차 연도는 70분의 47, 3차 연도는 70분의 70. 다시. 1차 연도 시작. 70분의 20, 2차 연도는 70분의 47, 3차는 70분의 70. 누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실제 이제 문제를 제가 달아볼 테니까 일단은 원리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요 부분이, 아, 공사 이익 구하는 식은 요래 하는구나.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냥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걸 나눠주는데, 요걸 기준 하는구나. 요렇게. 총공사의 분의 실제. 요것만. 총분의 실제다. 총공사의 분의 실제. 요걸 실제는 뭐라 한다? 누적으로 하더라. 아시겠죠? 요래 배분한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제 배분하는 방법 알았다. 그죠? 요걸 우리 배분하는데, 완성 시점에 하는 거는 완성 기준이라 하고, 그죠? 공사 진척도, 진척도, 우리 진척도라 하기도 하고, 완성도라 하기도 하고, 진행정도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진행률, 알겠죠? 그래서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그걸 무슨 기준? 진행 기준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무슨 기준? 진행 기준을 한다. 알겠죠? 요렇게 인식하는데 뭐라 한다? 누적으로 하더라. 요걸 무슨 법? 누적 원가법인데 그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적으로 하더라만 아시면 돼. 알겠죠? 누적으로 한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 370쪽 한번 보세요.
예, 교재 370쪽에 보시면 기본해제 있죠. 요 문제를 제가 칠판에 요걸 그대로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32만원, 20만 5천원. 그죠? 그래서 금액이 여기는 이제 없고, 예, 총공사비. 총공사비가 1차 연도에 40만원이고, 45만원이고, 46만원이다. 그래도 아래 보면은, 예, 그걸 안 적을게요. 자, 보세요. 기본 예제 문제, 예. 한강 건설은 1년도 초에 건물을 건설하는 계약을 서울시와 체결하였고 총 공사 계약 금액은 60만 원이었다. 다음 자료가 다음과 같다. 그죠? 이 공사에 따라서 공사 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이랬습니다. 문제가. 그거 보니까 이제 문제 나와 있잖아. 그죠? 실제 발생공가 나와 있는데 그게 여기에 금액이 누적이 돼 있죠. 그죠? 요 말뜻을 이해하셔야 되죠. 누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년도에 8만원 실제 공사비 들어간 거죠. 그죠? 2년도는 요 금액이 합쳐서 요구됐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2년도에는 실제 얼마 들어갔을까요? 14만 5천원 들어갔겠죠. 그죠? 요 금액이 합쳐져서 요 금액이 나왔으니까. 누적이다. 이 말, 요 금액이. 그러면은 3년도 마찬가지. 요 금액이 합쳐서 요 금액이 되었으니까 3차 연도는 실제 발생이 얼마가 되죠? 23만 5천원 되겠죠. 그죠? 뺄마 되니까. 그리고 1차 연도에 보니까 실제는 8만원 들어갔고, 앞으로 2년 동안, 그죠?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이제 3년간 공사니까, 앞으로 추가 공사비 들어갈 게 보니까, 우리가 예상해 보니까 32만원이 되라. 그래서 1차 연도에 보니까 총 공사비가 40만원 예상되잖아. 그죠? 그 2차 연도는 실제 들어간 이 금액이고, 앞으로 추가될 것이 이 금액이 예상된다. 그래서 총 금액을 더하는 이거 나왔죠. 3차 연도는 실제 들어간 게 46만 원인데, 이제 끝났으니까 연도가, 그죠? 끝나니까 추가가 없겠죠, 공사비가. 그래서 46만 원이다. 알겠죠? 그 아래 보시면은, 요거 책, 잠깐 그 교재 한번 보세요. 그 아래 보면은, 공사 중도금 청구액, 공사 중도금 수치가 나왔죠. 그거는 말도 그대로, 공사 중도금 내가 회사에다 청구하고 받았다, 이 말이죠. 그거는 문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론 이렇게 많이 주어져요. 이거는 필요 없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우리가 서울시와 공사를 계약하면서 총 계약 금액이 지금 얼마죠? 60만 원이다. 그죠? 예, 1년도, 2년도, 3년도인데 60만 원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1차 연도요. 그죠? 1차 연도에 공사익 구해보자. 1차 연도 공사익 구해봅니다. 자,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세요. 1차 연도. 자, 보세요. 요 계약금의 60만 원, 이게 이제 공사 수익이잖아요. 총 받는 돈이죠. 내가 공사 끝나고 나면은 60만 원 받는데 1차 연도에 지금 공사 예상 금액이 총 40만 원이잖아. 그죠? 자, 요 뒤에 거는 보지 마세요. 1년도에 우리가 공사가 끝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벌어들인 돈은 60만 원이고 비용, 공사비라는 비용이 40만 원 들어갔으니까 총 이익은 얼마 생기, 요 시점에 총 이익은 얼마 생깁니까? 20만 원 생기는 거죠. 그죠? 공사 계약금액 60만 원 수익이고 총 수익이고 이게 총 비용이잖아. 그죠? 그럼 빼고 나면 요때 20만 원이잖아. 그 총공사가 1년도 20만 원이다. 그죠? 곱하기,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총, 그죠?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잖아. 그죠? 그럼 총공사비가 이거잖아. 1차 연도. 이거는 보지 마세요. 40만 원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이거잖아. 그죠? 8만 원. 요게 답입니다. 1차 연도 공사액은 여기 답이 되어버립니다. 자, 다시.
총공사 이익은 요거 빼니까 20만 원. 총분의 실제, 요 총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그죠? 40만 원분의 8만 원이다. 그리고 한 얼마 나왔습니까? 4만 원 나왔네, 그죠? 요게 뭐죠? 공사 이익. 1차 연도 공사 이익 구했습니다. 답, 정답. 끝났죠? 이해하시겠죠? 다음, 이번에 2차 연도 해보겠습니다. 자, 2차 연도. 이제 이거 보지 마세요. 이것도 보지 마시고, 이것도 보죠. 요건 보세요. 요 2차 연도만. 2차 연도 보세요. 자, 2차 연도에 와서 공사 계약 금액은 60만 원이고, 그죠? 이때 공사비 예상이 45만 원이잖아. 2차 연도에 와서는 이때 보니까 공사비 얼마입니까? 15만 원이죠. 그죠? 이 금액은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는 처음에 예상 금액하고 실제하고 달라지겠죠. 그죠? 하다 보면 자꾸 추가 공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변동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항상 이해하세요. 그럼 요 2차 연도에 와서는 공사액이 15만 원 맞죠? 그죠? 곱하기 마찬가지. 총분의 실제. 그죠? 총이 얼마죠? 45만 원이잖아. 총 공사비가 45만 원이고, 요 실제인데 여기 뭐죠? 누적을 하라 그랬잖아. 그죠? 누적. 알겠죠? 20만 5천 원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자체가 2분의 1이니까 요 금액의 2분의 1이 얼마죠? 7만 5천 원이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요 7만 5천 원인데 요게 누적됐잖아. 그죠? 누적. 요 금액과 요 금액이 누적돼서 합계 금액이니까 그러면 2차 연도를 알기 위해서는 요거 얼마를 빼야 되잖아. 그죠? 4만 원 빼고 나면 얼마가 되죠? 3만 5천 원이죠. 요게 2차 연도 공사이익입니다. 여기 와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45만 원 분의 요 14만 5천 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으로 계산해서 요 누적 이익에다가 전년도 이익을 뺀 금액, 요게 2차 연도 공사이익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래 하는 방법을 뭐라 했다 그랬죠? 그래서 누적 원가법이라 한다. 아시겠죠? 예. 그럼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예,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요 금액에서 한번 보세요. 곱하기 총 45만 원 분에 실제 아마 그 실제 얼마 더 갔죠? 누적 이거니까 빼면 얼마? 14만 5천 원이죠. 요래 계산을 해볼까요? 요 계산하면은 요래 요래 하면 3, 3, 4, 12, 3, 8, 24, 3, 3, 9, 3, 3, 9, 3 이런 나와. 자, 이게 다르잖아. 그죠? 다르죠? 다르잖아, 이게. 근데 이것도 맞는 거죠, 그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럼 통일해야 되니까, 법에서 요걸 하자 정해놔 버렸습니다. 이걸 뭐라 했다? 누적 원가법으로 한다. 딱 정해버렸죠. 통일성. 같은 방법을 해야 기업마다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딱 정해버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아, 요렇게 했다 하는 걸 아시고. 자, 이제. 시험에 요런 나옵니다. 1차 연도 아니면 2차 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시작이니까 자, 다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3차 연도까지 해보겠지. 보세요. 3차 연도. 3차 연도는 요거잖아. 그죠? 60만 원 이거 빼면 얼마? 14만 원이죠. 응? 곱하기. 마찬가지. 총 공사의 분의 실제. 그죠? 총분의 실제. 오, 똑같네. 요건 1이니까 뭐 할 필요 없다고. 얼마 나왔습니까? 14만 나왔죠? 자, 요 금액도 누적된 거니까 다 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1차 연도 얼마? 요거 빼야 되고. 그죠? 또 2차 연도 얼마? 그죠? 예, 3만 5천 원 빼야 되잖아. 요것도 빼고, 요것도 빼고. 7만 5천 원 빼고 납니다. 그죠? 그럼 얼마? 6만 5천 원이죠. 그죠? 예. 아시겠죠?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공사가 완성되고 나서, 끝내고, 이 공사가 이제 중공됐습니다. 그죠? 끝내고 나서, 실제 우리 공사가 얼마 받은 겁니까? 마지막에 이겼잖아. 그죠? 이건 예상 금액이고, 실제는 요거 벌어들이고, 요거 비용 들어갔으니까, 14만 원 이익 받은 거잖아. 실제. 14만 원 이익 받는데, 자, 보세요. 요거 한번 더 해볼까요? 1차, 2차, 3차 한번 더 해보세요.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딱 더할 때 보면은 어떤 분 다 좀 눈치 빠른 분은 요딱 보면 요 10만 원이잖아.
그렇죠. 10만, 아, 13만 원 맞네. 맞잖아, 그죠? 이렇게. 13만 원 딱 맞아. 맞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공사이익이 14만 원인데, 그걸 소급해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요리하는 거죠. 1차 연도에 4만 원 세금 내고, 2차 연도에 3만 5천 원 세금 내고, 3차 6만 5천 원 세금 냈다, 이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 진행 기준을 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자, 시험 문제는 1차 아니면 2차만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해드린 거고,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까지만 앞으로 할 겁니다. 1차와 2차까지만. 알겠죠? 이건 할 필요 없으니까. 예. 1차와 2차. 자, 하나, 이제 조심할 겸.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게 없더라, 이겁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이게, 이리 주어졌다고. 이게 실제 금액만 잡았잖아. 그죠? 8만 원 주어졌으면은, 여러분들은 공사이익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요걸 보셔야 돼요. 보시고, 이게 누적이 안 되어 있으면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걸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문제가 누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누적으로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 이렇게 문제 나왔다,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누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안 고치면 틀립니다. 고치니까 8만 원에다가 요거 더해야 되잖아, 그죠? 더하면 얼마? 그렇죠. 22만 5천 원. 그죠? 요 더하니까 얼마죠? 그렇죠. 46만 원,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 다 끝났는데, 자, 다시. 공사 2, 이걸 시험 몇 년 나옵니다. 꼭 아셔야 되는데, 공사이익 문제에서 나왔다 하거들랑, 누적이냐, 아니냐, 그걸 콕히 가세요.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누적이 아니면 누적을 고쳐야 된다 하나, 요거, 요거 하나. 여기, 요거 체크 안 하면 무조건 틀리잖아. 그죠? 답 구해도 틀리니까. 요걸 콕히 가셔야 되고. 이제 알겠죠? 그죠? 한번 연습 한번 하시면, 뭐, 공사에 구하는 문제, 어떤 문제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자, 하나 주어진, 그냥 문제 유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실제와 총 이거 추가는 빼버리고 추가는 없어도 관계없죠, 그죠? 응? 실제하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없어도 관계없잖아, 그죠? 이건 아무 문제와 관계없으니까 문제를 이래 문제 형태를 보면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럼 지금부터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교재 한번 보세요. 이번에 예, 뒤로 가서 381쪽 11번 문제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풀어보시고 제가 또 따라갈 테니까 잘 고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칠판 한번 보시고 예, 11번 문제 보세요. 다음은 1년도에 시작해서 3도에 끝난다. 그죠? 공사 계약 금액은 500만 원이다. 2년도에 인식할 이익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공사이익 묻죠. 그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딱 보니까 누적되어 있네. 신설 필요 없다. 그죠?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답을 구할게요. 1년도 공사에 구합니다. 1년도 공사이익은 계약 총금액은 500만 원이고 총 계약 원가 나와있죠. 총 공사비 400만 원이니까 이익 얼마죠? 100만 원이죠. 곱하기 총 공사이익분의 실제다. 그죠? 그럼 총 공사비가 400만 원이고 실제 공사비가 80만 원이죠. 예, 얼마죠? 그럼 20만 원 나왔다, 그죠? 이게 답이죠. 두 번째, 2차 연도입니다. 공사 이구합니다. 자, 2차 연도는 총공사 계약 금액은 500만 원인데, 2년도에 총공사비가 450만 원이죠. 그럼 이게 얼마죠? 50만 원이죠. 곱하기 총분의 실제, 그죠?
그 이때 2차 연도에 총공사비는 450만 원입니다. 2차 연도에 누적 공사비는 얼마죠? 270만 원이죠. 네, 요거 하면 되잖아. 얼마 나왔습니까? 30만 원 나오네, 그죠? 이게 답이 아니잖아, 그죠? 이게 누적되어서 이거 빼야 되겠죠? 30만에서 20만 원 빼고 나니까 얼마? 10만 원. 요게 정답. 아시겠죠? 예, 정답은 10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 1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17번 한번 보세요. 오리건설회사가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90만 원에 수주하였다. 90만 원입니다. 예. 이 상가 건물은 1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여 3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신축 공사 관련된 자료 다음과 같다면은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공사익 얼마고 묻고 있습니다. 2년도잖아,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2년도 묻더라도 이거 바로 구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구하고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걸 빼야 되니까. 1년도 공사를 또 구해야 됩니다. 차례대로 구하고 2년도 이래 구해야 됩니다. 바로 구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걸 뺄 거면 그걸 정해놔야 되죠. 그죠? 그럼 1년도부터 구하겠습니다. 보세요. 1년도에 보니까 총공사 예상금이 80만 원이잖아. 그죠? 우리가 90만 원 수주했죠. 공사가 얼마? 10만 원이잖아. 곱하기. 그럼 총분의 실제. 총공사비는 80만 원이고, 실제는 얼마죠? 20만 원이죠. 얼마? 2만 5천 원. 됐죠? 자, 2년도 보세요. 2년도 보면은 총공사비 81만 원이네, 그죠? 얼마? 9만 원이잖아. 곱하기 총공사비는 81만 원이죠. 누적 실적 얼마죠? 383,200. 그럼 9436, 그죠? 9436, 9218. 9436, 9218. 딱안 들리네. 그죠? 80만에다가,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 그죠? 제가, 그죠? 에이, 제가 틀렸습니다. 왜? 17번 문제 잘 보세요. 누적이 안돼 있잖아. 그죠? 누적. 그렇죠. 누적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누적으로 고쳐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1년도에 20만 원이고, 2년도는 383,200이 아니고, 더하면 얼마? 583,200 해야 되잖아. 제가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해봤습니다. 383,200이 아니고, 583,200입니다. 그죠? 요게, 583,200. 아시겠죠? 누적이 안돼 있잖아. 발생공사원가에. 누적으로 고치라 하는 거. 요거, 요거, 요거. 아시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9654, 그죠? 9654하고 9436, 9872. 64,800원 나왔는데, 요걸 빼야 되잖아. 25,000원. 요걸 빼고 나니까 39,800원이죠. 그죠? 아시겠죠? 그럼 39,800원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